안녕하세요.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되게 지금 약간 긴장이 되시나 봐요. 네, 긴장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인터뷰 요청을 좀 드렸던 거는 어떻게 선생님을 알게 되셨는지. 아, 사실 저기 신당이라고 해서 몇 군데를 이제 찾아가서 환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살아야 이제 저희 가족도 사는 입장이어서 마지막 뿐이다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많이 뒤져본 다음에 선생님께 더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가슴에. 근데 제가 이제 은연 중에 그 앞전에 제가 들었을 때 유튜브 상에 있었던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어디를 이제 가게 되셨는데, 네, 거기서 이제 신이다라고 그러셨다고. 네, 첫 번째에는 아는 언니가 신을 받게 돼서 우연치 않게 제가 팔란이 너무 컸을 때 그 언니가 이제 신을 받은 애동이라고 해서 그 언니한테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언니가 점사를 봐줄 때 다른 건 봐주지 않고 너는 신이다, 신을 받아야 한다 해서 제가 꼭 이 길을 가야 하냐 했을 때 너는 신이니까 이 길을 가야 한다 해서 받아야 하니까 날짜를 잡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날짜를 잡았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몫으로 이제 쌀이라는 걸 올려놓게 됐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팔란이 너무 많아서 팔란이란 그게 이제 사람마다 너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도 많이 아프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오고 삶이 좀 많이 피폐해지는 이제 폐인의 지경까지 가는 그걸 느껴서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는 정말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겠다 해서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 어느 한 군데 선생님께서 좋은 사기 선생님께서 사기가 사실 많잖아요. 근데 그분은 안 하시겠지 하고 알아본 뒤에 갔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그 선생님한테 이제 점사를 볼 때까지도 괜찮았어요. 정말 내가 정신적으로 아팠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그 며칠이 좀 지나고 나서는 앞에 미쳤던 거에 뭐 한 4배 곱하기 4 정도 더 미치기 시작을 하고. 아, 원래 그 빙의가 이렇게 좀 심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원래는 없었어요. 저 지극히 사업하면서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자식들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던 사람인데 쌀 올리고 나서 좀 많이 안 좋아진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저희 뭐 매화당 선생님을 또 찾아뵙게 돼서 그 이후로 이제 지금 좀 증상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셨나요? 상담 받을 때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상담을 받는 동안은 이게 무슨 정신으로 내가 이렇게 상담을 받고 있는지 정말 구별을 못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상담 받고 선생님께서 편을 키자 하시는데 제가 그때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정말 무일푼으로 복비 하나 마련해서 오는 것도 좀 힘든 상황에 선생님께서 그냥 먼저 펴주신다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때 주시라고 해서 운이 좋게 초를 키게 됐는데, 초를 키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 차 안에서부터 정말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거죠. 운전할 때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고 안개가 낀 것처럼 눈이 잘 안 보였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던 사람이 초 하나 딱 키고 나서 눈이 정말 너무 맑아지고 집에 가서도 정신이 너무 맑은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사람이었냐는 듯이 정말 너무 깨끗해지고 기분도 초 키기 전이랑 후가 너무 다르고 웃음도 많아지고 사람 눈을 쳐다보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정말 초 켜서 괜찮아진 게 맞을까? 술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술만 먹으면 약간 미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날 초 키고 술을 마셨는데 술을 한 모금 마실 때도 이 술이 너무 싫다. 그 맑은 정신에 저희 자녀들하고도 정말 잘 지냈고 저희
직원들하고도 평범하게 너무 행복한 대화를 많이 나눴거든요. 이제 그 메아당 선생님 이제 영상에 이렇게 보면은 초성불 보신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맞는 것 같아요. 성불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저 또한 그 성불 본 사람 중에 하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정말 크게 효과를 봐가지고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뭐 많은 곳을 제가 간 건 아니지만 메아당 선생님한테 정말 촉히면 연구하셔서 그렇지 효과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앞전에 그 거실에서 이제 저랑도 이제 대화를 이제 이렇게 나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초성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또 잘 또 되셨다고 또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좀 담고 싶었어요. 아무튼 항상 성불 많이 좀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